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승봉입니다. 오늘은 그 철강 쪽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황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조 10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000억이었는데 이게 이 2조 2000억이 기존의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30% 이상, 35% 가까이 이제 QOQ로 증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 레벨은 2조 4000억이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3분기 원재료 투입 단가가 인상이 되긴 했지만 워낙 뭐 3분기까지 판매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ASP가 2분기 대비 거의 20만원 가까이 톤당 상승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아주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게 이제 2조 6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3조 이상보다는 확실히 이익 레벨이 조금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2분기 2조 2천억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은 뭐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저희가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변화가 되는 거는 이제 원재료 투입 단가가 톤당 4분기에 한 6만원 정도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판매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까지 워낙 많이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ASP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철강 제품인 열형 가격 같은 경우도 10월달하고 11월달에 동결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제품이 다 플랫하게 가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을 하는 자동차용 강판 가격 아직 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게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ASP도 뭐 3분기보다는 인상이 될 걸로는 보고 있는데 대신에 원재료 투입 단가가 뭐 워낙 6만원 가까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스프레드가 조금 빠지면서 3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은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조 영업이익이면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 수준이라고 저희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뭐 철광석 가격은 이미 이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올료탄 가격도 저희는 연말로 갈수록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원재료 투입 단가는 이제 QOQ로 빠지는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판매 가격을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아마도 1월달부터 바로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원가 빠지는 거랑 판매 가격 내리는 시차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QOQ로 증익이 소폭이나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8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 2분기 5400억 대에서 거의 QOQ로 3000억 가까이 증익이 된 거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 레벨이 6,600억 정도였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뭐 현대제철도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봉영강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포스코랑 동일하게 3분기에 판가를 워낙 많이 올린 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제철은 3분기 이 영업이익 레벨에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3분기부터 그 협력업체들을 이제 직접 고용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설립을 해서 그 계열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3분기에 뭐 그런 기존의 협력업체들의 상여금 같은 그런 비용들이 30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8,500억 이상 3분기 영업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포스코는 제가 말씀드렸듯 4분기에 QQ로 감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제철은 QQ로도 4분기에 저희는 증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9천억 가까운 레벨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일반 제품들은 포스코랑 동일하게 뭐 그렇게 가격을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하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자동차 강판 가격이 3분기 협상이 끝났습니다. 톤당 거의 20만 원 가까이 인상돼서 타결이 됐고요. 올해 그 국내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되는 자동차 강판이 상반기에도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소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5만 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지금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됐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 차액만큼은 아마 하반기에 인상이 저희는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15만 원 정도의 자동차용 강판,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하는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한테 연간 400만 통 가까운 자동차 강판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분기 ASP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기여를 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QQ로 증액은 가능하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양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2,600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시장 기대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저희가 조금 2,800억 가까이로 조금 공격적으로 영업이익을 추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정했던 거랑 조금 결과적으로 달랐던 부분은 판매량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연도 그렇고 연도 그렇고 금속 가격은 2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환율도 2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아연하고 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워낙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류 대란, 특히 이제 배로 해상 운송을 하는 배를 선복을 구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수출 쪽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를 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영업이익은 발표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4분기 영업이익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게 3,100억 이상으로 지금 아주 3분기 대비 큰 폭의 영업이익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아연하고 그러니까 특히 아연 가격이 많이 또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톤당은 3,500불 가까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그 전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럽이 전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전력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작년 대비 거의 몇 배에 가까운 그 전력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이 제련 아연을 생산하는 제련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그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원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을 조금 감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유럽의 최대 아연 제련소가 이제 리르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유럽에 있는 아연 제련소들의 생산량을 기존 대비 거의 50% 가까이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연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연말로 갈수록 뭐 이제 한국이 이제 고려한 대표적인 아연 제련 업체가 이제 고려아연이고, 고려아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아연 제련 업체 영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풍이 이번에 그 조업 정지 관련된 그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대법원이 11월 중순부터 영풍으로 하여금 조업 정지 10일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련소라는 게뭐 스위치 하나를 뭐 껐다가 켤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0일 동안 조업 정지를 할 경우에는 재가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10일 훨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영풍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연 생산 MS가 거의 2%가 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럽 제련 업체들이 이제 전기 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영풍까지 이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연 그 수급 상황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제가 고려아연의 이제 수출 쪽, 아연 수출 쪽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풍이 아무래도 이제 가동을 제대로 못하게 됨으로써 그 틈새를 고려하는 이제 국내 쪽 그 아연 공급을 더 많이 늘릴 만한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량은 4분기에 다시 이제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보다 아주 큰 폭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산까지 말씀드리면, 풍산 영업이익은 거의 800억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시장 기대치가 670억이었다는 거 감안해보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구리 가격이 2분기 대비 뭐 오른 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단 방산 쪽이 그 마진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미국 쪽 수출도 뭐 올해 2분기부터 계속 지금 3분기까지 계속 좋은 상태긴 하지만, 중동 쪽에서 방산 관련된 긴급 주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방산 매출도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긴급 주문이다 보니까 마진율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고로사들은 전년 동기 대비 뭐 포스코가 거의 400% 가까이, 그리고 현대철이 2000% 이상, 그리고 풍산도 거의 67%, 고려아연만 거의 작년 3분기 정도의 영업이익 레벨을 기록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만 최근에 조금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업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 철강 가격입니다. 중국 철강 가격이 뭐, 9월달, 10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나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특히 선물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이제 10월 중순, 뭐 10월 말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석탄 가격이 뭐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료탄 같은 경우도 거의 10월 달에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연료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공급 부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 에너지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에너지 가격을 잡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료탄의 선물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최근에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료탄 가격도 선물 가격 중심으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철강 선물 가격도 최근에 조정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게 뭐 저희가 스프레드, 어쨌든 철강사들의 실적은 뭐 철강 제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판매 가격과 원재료 투입 단가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스프레드는 뭐 아직도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철강수 가격이 많이 빠졌죠. 철강수 가격이 7월 달에 거의 200불 이상, 그러니까 중국 수입산 기준으로 200불 이상 기록을 하다가 8월 달에 아주 큰 폭으로 빠졌고요.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수 가격이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고, 그리고 원료탄 가격도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저희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투입 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때 큰 폭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제품 가격도 당연히 인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가 빠진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원가 빠지는 폭이랑 그 이상으로 판매 가격을 인하를 해줄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철강 수급은 계속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원가 빠지는 것보다 덜 인하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까지. 그래서 1분기도 아주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중국 철강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아주 이제 크게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우려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인 고정 투자 관련 지표들이 이미 이제 다 꺾였죠. 뭐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다안 좋죠.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공격적으로 했었고, 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대규모로 이제 특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거기서 생성된 돈으로 이제 SOC 투자를 많이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프라가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상반기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발행이 거의 안 됐던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경기 지표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굳이 작년만큼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꺾였는데,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제 지방채들이 좀 어느 정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3분기 GDP도 5%를 하회를 할 정도로 이제 경기 지표들이 다시 이제 좀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재정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다시 이제 부양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된 지표들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아시겠지만 그 홍다그룹 이슈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워낙 크게 발표가 되고 있고 이미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 스탠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헝다 그룹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내년 1, 2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움직임이 있고 내년 2분기부터는 부동산 신규 착공이라는 이런 지표들도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철강 수요는 중국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저희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요는 빠지겠지만 공급이 수요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감소를 이미 하고 있고 감소를 계속 할 겁니다. 9월달 중국의 철강 조광 생산량이 YY로 거의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가동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뭐 올해 여름부터 가동률이 아주 큰 폭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중국이 어쨌든 작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탄소 배출 중립 관련된 그 장기 비전을 발표를 했고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 피크아웃을 시키고 2060년도에 탄소 배출 제로로 가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철강이 중국 내에서도 그이 발전소들을 제외하면 일반 제조업체 중에서는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강의 가동률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올해 초부터 중국의 발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얘기했던 게 중국이 그동안 매년 철강 생산량이 YY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작년보다 생산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는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철강 가동률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되게 세게 하진 않았어요.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마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아주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었죠. 근데 여름철 접어들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에 대해서 생산 감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연간으로 작년 대비 거의 생산량은 거의 마이너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9월달 생산량이 YY로 마이너스 20%까지 지금 기록을 했고 저희는 뭐 4분기 동안에는 뭐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의 생산량 감축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이 발표가 된게 뭐냐면 작년 1분기 대비 생산량을 마이너스 30%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안 좋을 건데 그 이상으로 공급이 훨씬 더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프레드가 결정되는 로직은 철강 제품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급 밸런스가 아주 타이트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고 계속해서 빠질 건데 당연히 제품 가격도 같이 빠질 거예요. 근데 원재료 가격 빠지는 폭보다 제품 가격은 수급 밸런스,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 영향 때문에 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올해 3분기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한 저희가 해석하는 로직은 일단 이 제품 가격이 빠지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3분기만큼의 영업이익 레벨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도 아주 예년 수준과 비교해보면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은 계속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면 이제 철강사들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 우려들도 어느 정도 최근 주가에 저희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뭐 국내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대규모 투자 진행 시점이 아주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당장 뭐 올해라든지 뭐 향후 4, 5년 동안에 대규모 투자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소규모 투자는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적을 아주 큰 폭으로 악화시킬 만한 대규모 투자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는 예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돼서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원가 부담분이 어느 정도는 판매 가격으로 전가가 그 이후에도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4, 5년 동안에는 대규모 투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레벨은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결론적으로는 대형 보로사들,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